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로 켈스 올리베이라도 들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어리어 TV의 키보드 어리어 김승현입니다. 네, 고대리 리오님 관장입니다. 자, 이제 그 맥살로웨이 대 볼카노스키 3차전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진짜 좀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압도적인 결과로 네, 좀 펼쳐졌죠. 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이거, 요거는, 야, 진짜로 저는 볼카노스키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그래도 1, 2차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확실시 하긴 하겠다.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두들겨 패다가 끝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결과가 좀 펼쳐졌을까요? 보통 이렇게 1차전, 2차전 하면 서로의 패턴들을 다 아니까 보통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고전했던 선수가 더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많잖아요. 싸워봤으니까. 싸워봤으니까. 근데 그냥 그런 모든 거를 다 씹어먹고 그냥 자기 할 거로 5라운드 내내 했다. 볼카가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아, 이게 홀로웨이가 타격에서는 조금 그래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도 타격은 5대5 봤어요. 타격에서의 그 클래스 차이는 둘이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좀 부가적인 부분에서 볼카노스키가 운영이 좋으니까 판정승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거 주먹으로 그냥. 사실 할로웨이가 켈빈 케이터랑 싸울 때 보면은 내가 UFC의 가장 뭐 베스트 복서다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네. 할로웨이 그냥 케이터를 두들겨 패버리잖아. 근데 그 할로웨이를 거의 뭐 진짜 무슨 관원 상대하듯이 때려버리는 그 모습에 할로웨이가 못해 보이더라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실시간으로 채팅방에서 제가 막 와 시중아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참 이건 뭐,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패턴들이나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 무슨 메이웨더 수준의 뭐 복싱을 구사했다 종합격투기에서 막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정통 복싱으로 접근을 하자면 사실 볼카노스키는 단조로워요. 정통 복싱으로 접근을 하자면, 왜냐면 콤비네이션 자체가 두 개 세 개에서 끝나버리니까 뭐 투 훅, 뭐 훅 투, 뭐 원 투 요 정도의 훅 훅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쳐버린다. 그리고 치고 나서 안 맞는다. 맞아. 치고 나서 빠져버리는 거지. 빠질 때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은 잽을 치고 그냥 스텝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체중을 가운데에 둔 채 빠지는데, 볼카노스키는 요 상체 움직임까지 써서 어깨를 들어서 이렇게 흘리더라고. 약간 메이웨더의 숄더롤 마냥 치고 나서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이거 원투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약간 회피하는 동작이 굉장히 능숙해 보였다. 그러니까 조금 나보다 김에도 불구하고 인앤아웃 스텝이랑 이게 승체 이렇게 무빙이 좋으니까 레벨 체인지까지 거기에 레벨 체인지까지 하니까 이렇게 숄더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태클에 취약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신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닐까? 맞아요. 할로웨이가 막판에 이제 경기가 안 풀려서 4라운드인가 5라운드에 태클 시도를 했는데 아예 그냥 뭐 CR도 안 먹히는 느낌. 원래 대충 딱 나이스 타이밍에 원래 툴에 딱 들어가면 뭔가 이게 조금은 통하는 느낌이 들고 안 들고가 딱 보이잖아. 딱딱 부딪혀 보면은 근데 아예 그냥 돌덩이더라고. 왔냐? 약간 이런 느낌 났어. 왔냐? 이런 느낌. 항상 하던 스파링 할 때 그냥 살짝 돌려. 맞아, 맞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와, 요거는 할로웨이가 요번에 경기 딱 펼치면서도 할로웨이의 그런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고, 경기 끝나고 나서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요거는 확실히 좀 넘사다. 넘사. 벽을 느낀 그런 표정이었고, 인터뷰에서도 약간 좀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 돋았던 게 차도르 채널에서 저 인터뷰를 봤어요. 할로웨이랑 이제 경기 며칠 전에 이제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찬성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뭐 나랑 싸우는 선수들은 모두가 다 너 같은 생각을 한다. 벽을 느낀다. 모두가 다 내 스타일상, 내 격투 스타일상 모두가 다 너 같은 생각을 하니까 너무 체념하지 말아라. 야, 요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와. 근데 할로웨이도. 그러니까. 할로웨이까지 그렇게 만들었어. 벽을 느끼게. 할로웨이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뭐 조금
어찌 보면 정찬호 선수가 그렇게 못한 게 아니다. 그런 여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볼카노스키의 컨디션이 요번에 우사다가 새벽 4시에 불식 업무를 해버려가지고 컨디션도 망쳤는데 컨디션 망친 거를 이기고 나서 얘기를 했다. 이 썰에 대해서 나는 이겼으니까 얘기를 한 거다. 왜냐면 지고 나서 하면 변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또 경기 후에 또 했죠. 멋있게.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술에 대해서 풀자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볼카노스키의 좀 장기 집권이 좀 예상이 되고 라이트급으로 올라가나요? 라이트급으로 아마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볼카노스키는 지금 라이트급이랑 패더급이랑 같이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합을. 아, 두 개 다 병행하면서 네. 한 번에. 제가 볼 때는 그 텔스 올리베이라도 볼카노스키랑 싸우면 뭐 빅샷을 맞춰서 뭐 쓰러뜨린 다음에 목을 딴다든지 이런 그림 아니면 무난히 그냥 레그킥 쳐맞다가 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리베이라도 뚜벅이거든. 맞아. 올리베이라도 뚜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는 볼카노스키가 공략하기가 좀 좋은 파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패턴상으로 사실 너무 좋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킥 날려주다가 이제 진흙탕 섞였을 때에 사실 빵 클린치 제가 이제 할로웨이가 빵 클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레슬링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 빵 클린치가 안 되거든요. 사실 요번에 심하게 났죠. 요번에 뭐 할로웨이가 목을 잡는 모습도 나오긴 했잖아요. 이게 너무 레슬링에서의 압박이 세면 이걸 못해. 아 넘어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야 올리베이라도 빰이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볼카랑 하게 된다면 또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렇죠. 너무 땅땅하니까 찌그러져 버리는 빰. 이거 하려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많이 당해봤죠. 저도 몸만 하면 잡긴 잡는데 여기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뭐 진짜 이렇게 볼카노스키 선수 경기력에 경합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렁! 감사합니다.